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한미반도체, 일진파워, 인터파크, 흥아해운, DB하이텍, SNK, 대주전자재료, LG 이노텍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인터파크, 이녹스 첨단소재, 한전기술, LG 이노텍, DB하이텍, 하이브, 현대해상, 대주전자재료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요, 두산중공업 있고요. 인터로조, 대주전자재료, 네페스, LG 디스플레이, 일진파워, 하이브까지 올렸네요. 자, 마지막 MTN입니다. 대주전자재료, HMM, 남선알미늄, LG 이노텍, 하이브, 호텔신라, 두산중공업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 옥석 가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 좀 준비를 해보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로 선정했습니다. 예. 뭐 주인이 새 주인이 결정이 된 상황이고 뭐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좀 관심을 가질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이번 그 인수가 좀 하나의 힌트를 주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새 주인이 야놀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분 매각이 아니라 사업부 분할로 매각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얼마에 어떤 구조로 매각을 하게 됐는지 좀 자세한 설명 짚고 넘어가죠. 네, 인터파크가 지난 7월에 이제 최대 주주인 이기영 대표 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28.41%를 이제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요. 예, 이기영 인터파크 대표 지분을 전체를 넘기는 지분 매각 방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쇼핑몰이랑 도서, 티켓, 그 여행 사업 등을 이제 하는 전자상거래 사업부만 따로 떼어내서 지금 야놀자에 팔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파크는 이 전자상거래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이제 법인을 신설을 해서 70% 그 신설 법인의 70%만 야놀자에 매각하기로 했고요. 매각 규모는 2,940억 원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 아이마켓 코리아와 뭐 헬스케어, 바이오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인터파크에 남게 되고 이제 사실상 인터파크가 그러면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된 쇼핑몰 티켓 사업부를 이제 야놀자에 매각하는 그런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뭐 아직 매각 절차가 완벽하게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제 인터파크 이사회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야놀자를 선택한 거고 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간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고 뭐 가격 미세 조정 정도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수 대상에서 빠진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산업자재 유통 서비스 업체고요. 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야놀자의 기존 사업 역량과도 무관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철저하게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럼 앞으로 야놀자의 계획이 궁금해지네요. 뭐 여행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행업에 좀 집중하겠다. 예. 좀 이런 의지가 사실 엿보입니다. 그래서 야놀자가 사실 그 해외 아웃바운드 이쪽이 좀 약했고 사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그렇죠. 됐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인터파크를 인수를 해서 이제 그쪽 사업을 좀 해보겠다 좀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그 앞서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손정희 펀드로부터 2조 원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M&A를 가속화하겠다 이런 게 전망이 됐었는데 이제 뭐 겨우 이제 3천억 원어치 샀으니까 앞으로 더 살 수 있다. 더 M&A를 통해서 야놀자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니까 이 야놀자 뭐 비상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야놀자 주식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인터파크 투자에서 뭐 해외 아웃바운드뿐만 아니라 이 고객 정보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해외 여행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겠다 좀 이런 분석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투어와 그 야놀자가 이제 지난달에 예. 또 양해각서 체결해서 이제 하나투어 상품을 야놀자에 올리는 등에서 이제 국내 사업, 국내 여행, 뭐 해외 여행 이쪽 다 공략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인터파크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보합권이긴 하지만은 예. 이게 야놀자를 전체 다, 그러니까 인터파크를 전부 다 사들이면은 또 올랐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30%가 인터파크에 있지만 이게 연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실적이 아마 이제 야놀자에 잡히고 인터파크에 잡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인터파크를 아마 그래서 매수세가 좀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그 야놀자도 좀 크게 오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두 인터파크와 야놀자의 시너지 이 아이디어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야놀자를 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고 예. 인터파크는 뭐 이미 사신 분들은 많이 정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진입하는 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야놀자 같은 경우는 실탄이 또 두둑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인터파크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 뭐 15%까지도 급등력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까지 상승력 다 거의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네요. 0.77%. 아무래도 분할이어서 더 그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7,830원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 한전기술입니다. 이게 꺼진 원전주를 다시 봐야 되는구나. 좀 이런 생각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에너지주 쪽에서도 원전주 쪽이 지금 다시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영 이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이게 이름 사람일 모른다는 게 역시 이렇게 순환매가 돌죠.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세로 각국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유럽하고 일본이 다시 또 원자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투심도 자극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네, 맞습니다. 유럽 10개국 이제 경제 및 에너지 장관이 16명이 이래 그 공동 기고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기고문 제목이 원자력 발전은 기후 변화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상의 무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탈원전 계속 얘기하셨던 그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또 원자력 발전이 중요하다라고 강요를 하니까 좀 약간 황당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유럽연합 녹색금융 분류 체계에서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지금 사실 원자력 발전에다가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펀드들이 이게 LP들 약간 이게 친환경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데 이제 투자도 받을 수 있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했고 특히 프랑스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이쪽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만큼 앞으로도 뭐 한정 기술이 해외 수주도 할 수 있고 뭐 원자력 관련해서 투심이 뭐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뭐 일본에서도 이제 집권당이 이제 기존에 있던 노후 원전을 이제 좀 소형 모듈 원자로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또 이런 부품 관련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전 기술도 주가가 좀 오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거의 뭐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거의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데 원래는 해상 풍력, 뭐 태양광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 초만 해도요. 뭐 재생 에너지로만 가야 하고 원전은 위험성 때문에 안 된다.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히 뭐 예전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친환경 계속 얘기했었고 그래서 아예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180도 정말 마크롱 대통령도 원래 탈원전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각국마다 지금 목표치를 세웠잖아요. 근데 영국도 거의 정책을 지금 바꾸는 부분이죠. 네네. 근데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좀 바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해양 풍력으로 이제 전기를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거기서 생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액화천연가스 LNG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또 그만큼 또 올라가 버리니까 에너지 수급에 상당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지금 산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원자력을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국가들이 판단을 한 것 같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비중이 그 75%나 된다고 해요. 사실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50%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다시 투자하겠다고 한 모양이니까 줄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또 한 번 번복할 것이냐 그럴 것 같진 않고 단기 이슈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원전 이슈 관련해서 좀 계속 나오면서 이런 원전주들이 다시 수급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지만 어쨌든 유럽 중심으로 현재 뭐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발전에 대한 그런 관심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전 기술은요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답보 상태여 있었는데 13일부터 급등력을 좀 보여줬어요. 13일 12% 그리고 어제 5% 오늘장에서도 지금 13% 넘게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도 같이 유입이 되고 있네요. 한전 기술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뭐 공연 언제 시작하냐 이런 거 궁금증 많으실 테고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나 이렇게 많이들 보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가 좀 수급적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개최하는 첫 엔터사입니다. BTS. 네, 맞습니다. 저 얼마 전에 아트페어에서 또 BTS를 봤습니다. 아 실제로? 네, 실제로 보니까 또 남다르더라고요. 언제 진행됩니까 이 콘서트는? 네, 콘서트가 이제 다음 달 LA에서
27일, 네. 28일 정도 진행이 되고 12월 1, 2, 1일에서 이렇게 두 차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게 2019년 서울에서 공연한 이후로 처음으로 갖는 오프라인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하이브에서 또 플랫폼 있잖아요. 위버스라고. 예. 그 위버스의 방문자 수가 또 주춤했었는데 이번에 오프라인 공연으로 또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9월에도 그렇죠.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뭐 방역 당국의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뭐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방역 체계를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서 예. 뭐 8인까지 이제 뭐 허용하기도 하고 수도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 투자자들 이렇게 보면서 좀 하이브를 본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아무래도 미리 담아 두셨던 분들은 좀 재미를 보고 있을 것 같고 이 관련해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엔터주 쪽으로 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장에서 네. 지금 5%대 6% 가까이도 오릅니다. 어제도 5%로 종가 마감을 했었는데 인데요. 하이브 엔터 중에서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최근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였잖아요. 아무래도 이 상승력이 메타버스랑도 연관이 되면서 더욱 좀 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즘 마법의 단어 메타버스 들어가면 예.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정의가 항상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뭔 줄 아냐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뭔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고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것 때문에 또 오히려 투심을 자극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메타버스의 영역이 그런 것 때문인데 사실 최근 메타버스 ETF가 상장을 하면서 예. 그 ETF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도 사실 수급적으로 힌트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이브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ETF의 펀드의 자금이 들어갈 테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따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메타버스가 지금 하이브가 본격적으로 뭘 한 건 아닌데 그 제페토 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 제트에 하이브가 이미 여기 초기 투자자로 자금을 실은 만큼 이 위버스와 제페토와 함께해서 메타버스 신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아무 그런 것 때문에 기관들도 펀드에 이제 하이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메타버스 모멘텀 유효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오프라인 공연 이런 거 아니어도 좀 하이브는 접근하면은 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 좀 이렇게 기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전에 엔터주로서만 보지 않고 이제 메타버스까지 엮이는 플랫폼으로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6%대 강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메타버스 어디까지 현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예. 지금도 뭐 부동산이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해서 이제 그 사무실이랑 똑같이 예.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하고 거기서 집에서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일단 재택근무 이런 것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방송을 또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어쨌든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먹는 것 빼고는 다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면서도 우려감도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네, 어쨌든 하이브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